아, 빨리 참, 딴 거. 이거 압력 좀 빼줘요. 여기는, 아, 저기 강관으로 돼 있나 보다. 여긴 스탠인데. 아, 황진장의 말이 맞았네. 가운데쯤, 아까 가운데쯤 찾아왔잖아. 엮인 것 같아. 됐다, 이제 다 배웠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혼자 다녀. 빨리. 이제 나랑 같이 안 다녀도 되겠다. 아니, 그러면. 아, 이거 어디 뭐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뭐 어떻게 뭐 혼자 사는 남자예요? 아니 뭐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기 뭐 50대예요? 아, 50대쯤 됐죠? 아, 돌기한테. 아,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들, 내가 이래서 내가 세입자 집 일하러 가기 싫어하는 거야 사장님. 이거, 야, 아니 이렇게 문 한번 열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막상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뭐 한 군데 깬다 그러면 또 개난리 칠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아우, 안 하고 싶은데. 아, 하도 사장님이 사정하니까 내가 그 물 샌다는데 그쪽, 아, 좀 뭐 통 받쳐놓고 좀 참으라고 하세요. 내가 목요일에 갈 테니까. 네? 확실한 날 가야지. 이거 뭐 갔다가 뭐 문 안 열어줘 가지고 뭐 일 못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잖아요. 네? 아, 좀 참으라고 그래. 뭐 집 무너지나? 뭐 물 좀 받으면 되지. 사장님, 좀 세게 나가세요. 예? 내가 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세입자들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 예? 사장님, 세게 나가세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가 뭐 당장 나 내일 모레 뭐 여기서 떠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예? 아, 진짜 못된 건물주들한테 걸려봤어야 돼. 아우, 내가 진짜 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니, 사장님 너무 착해서 그래. 예? 예,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 못 들어가면 다 소용이 없어. 진짜요. 내가 하도 내가 헛걸음 많이 해서 내가 잘한다고. 예? 아셨죠?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예, 예, 네, 네. 내가, 아, 그러니까 정렬이 같은 사람들이 많네. 정렬이도 맨날 씨야 세입자들한테 씨야 치고 요구조건 다 들어주고 결국은 씨야 개피 보더니. 아,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내가 통한 이분도 마찬가지다. 정렬이랑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세입자들한테 씨야 쩔쩔 매가지고 씨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 매네. 아유, 내 집주인 놀이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뭐 씨. 아유, 네가 사소 고생하는 거야. 사소 고생. 내가 옛날부터 너 그 1층에 그 인간 그거 씨야 쫓아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씨 월세도 안 내고 그 새끼 순 양아치야 그거.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씨야 사먹지도 않겠냐. 어? 그 옛날에 씨 외제차 타고 다니고 뻘짓 다 하더니만 결국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아유, 내 진짜 하긴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서 그런 놈이 있었으니 내가, 아유, 할 말이 없다. 아유, 가자, 빨리 출동해야 돼. 아, 지금 또 전화 받느라고 또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야. 제주도가 있어 지금. 네? 제주도 있다고 지금. 정말? 나 어제 놀러 왔어? 새벽에 일찍 와서. 어. 네, 그래서 아까 문자로 사진도 보냈잖아요. 우도가 찍은 거. 아, 그런가? 아, 저녁 때 올라와, 1박 2일로. 아, 형수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네. 아, 그래? 야, 역시 진성사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제주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땅인가, 거기가? 어. 외국인가? 어? 스마트사님한테 연락이 끝나고. 아, 스마트사님한테? 어, 그래. 네, 어, 뭐. 물어보고서 스마트사님한테 얘기해주려고 딱 전화했더니. 아,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씨. 어떤 게 확실한 전화인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저기 있으면은 그냥 탐문 해보고. 아, 그래. 탐문 해보고 나 딱 저기 하면 되는데. 아, 아이, 괜찮아. 뭐 그래도 뭐 또 전화 오겠지 뭐. 아유, 아유, 뭐 많어. 아유, 아유, 또 전화 와. 아, 그래요. 오늘 어디 가세요? 아, 오늘 답심이 가는데 저 친구네 집이라서 그냥. 아, 친구네 집. 이게 하필이면 또 스탠백 아니에요. 저 고드름 매체 있잖아 저거. 이것도 심해져야 이거는 되고.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으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도 다 세입자들이고 한번 들어가기 쉽지 않다니까. 여기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 계량기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또 골 때린 게 보일러실이 저기 있어. 저기 저 안에 있는데 저 몇 년 전에 한파 왔을 때
얼어가지고 씨, 내가 녹여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청 좁아 저기 하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낙엽이 들어가서 또 막혔네. 그래갖고 내가 또 와서 뚫어졌네 옛날에. 아 그래갖고 나 아, 얘한테 전화하면 막 불안불안해. 아 그렇지. 아 또 무슨 문제 있을까. 어? 잠깐만 키가 어딨다 그랬지? 이 집 문상장인데? 이쪽인데? 잠깐만 네. 이거 얘기하나 본데? 아, 젖었네. 앞쪽을 깨느냐 뒤쪽을 깨느냐 문제인데 앞에 여기 싱크대 있고. 아씨 아 누가 다 이 철부석으로 해놨네 또. 아, 냉수가 세잖아 지금. 응? 아니구나. 아니 그래서 그렇지 냉수잖아. 그렇지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냉수잖아. 네. 왼쪽이 온수고. 이 지금 뒤에 세는 게 이쪽. 지금 딱 봐도 냉수 쪽이네. 아 근데 이게 볼 때린 게 2년 전에 아 샌다고 해서 왔더니 싹 마른 거야. 안 새니까 내가 이제 그럼 다음에 셀 때 보자 그러고 나서 지금 2년이 흐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아 근데 씨 애매하네 이거. 아 그때 내가 여기 깔래다가 안 깠거든. 지금 이만큼이잖아. 잠깐만 이게 다 위치 딱 여기지. 잠깐만 이쪽 하나 둘이잖아. 하나 둘 딱 두 뼘. 아 근데 뭐 온수에서 세지지. 딱 냉수가 냉수에 더 근접한데 위치상으론. 어? 위치상으론. 근데 또 온수 쪽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아 스텐 배관은 또 냉수에서 잘 새요. 신기하게 스텐은 다른 배관들은 다 온수에서 많이 새는데 스텐 배관은 냉수에서도 뭐 비율이 뭐 5대5 6대4인데 다른 배관들은 한 9대1 8대2인데. 아니 계량기 뚜껑 열고 내가 물 틀어놓을 테니까. 네. 어떤 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많이 덮어놨어. 들어가? 조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 좀 작은 거네. 됐네. 뭐 번호 하나 작은 거네. 들어가지. 잠글까요? 네 일단 잠글. 일단 보일러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 돼.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참. 키를 이것만 주면 어떻게 또. 아 환장하겠다. 아이 짜증나 진짜. 하여튼 이거 아 예 화장실 문만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예. 한순이야 예. 저기 화장실이라고 써있네. 한순이야 같이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 예 어머니 이제 올라가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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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 다 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하는 일이 예예 예. 근데 화장실 문을 열어야 돼서 아 빨리 키 드리고 자 어머니한테 키 드리고 어머니 올라가세요. 예? 여기 예 어머니 올라가세요. 힘드시니까 올라가세요. 제가 잔뜩 먹고 아 예예 예. 올라가세요. 예. 아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예. 주연이도 아, 그냥 살이 없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아니 걔 뭐 털 갖고 다니. 아니 어머니 걔배 나와가지고 살 빼야 돼요. 걔가 뭘 말랐어? 내가 말랐지. 살을 좀 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올라 아, 됐어요. 근데 지금 살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아니 어머니 올라가세요. 지금도 좀 체질하고. 아 예. 아니 나 저 알았어요. 나 일해야 되니까 올라가세요 어머니. 예?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실 응? 고치는 거. 아, 아니야. 화장실 고치는 게 아니고, 야, 올라가세요. 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올라가세요. 방튼, 내 말 맞지? 내가 왜 내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는지 알겠지? 이씨. 아,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고, 저렇게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어? 어? 그래서 내가, 빨리 몰래 하고 가려고 그런 건데, 아, 왜 또 내려오세요? 아니 내려오지 마시고. 아니 어머니 아 어머니 아니 올라가세요. 어머니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어머니 아 미치겠다. 아 내일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 키를 제대로 준비해 놨어야지. 아 진짜 모르겠네 진짜. 약간 치맥기도 있으시고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내가 타고 가려고 그런 건데. 어머니 아 그냥 나오세요. 예? 어머니 그냥 저 올라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예. 예. 이제 내려오지 마세요. 예? 아셨죠? 네.
아, 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땅만 하루 종일 팠으면 좋겠어. 아, 말하는 게 더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왜 이렇게 개편하는지 알겠지? 네? 이게 누수 탐지하면 그렇다니까. 일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힘들어. 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막. 문만 열어주고 그냥 작업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하, 대부분 가보면 막. 어? 어 갑자기 왜 불이 왜 번쩍하냐? 아, 물 먹었으니까. 아, 딴 데 꽂아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황팀장 여기 이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황팀장이 다 해. 오늘은. 자, 이제 알아서 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어디서 압력을 걸고, 응? 냉수 속지 빼고 해줘. 응, 그렇지. 어. 알아서 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쳐다보고만 있을게, 오늘. 구경만 할게, 구경만. 어때? 조금씩 빠지네. 내가 봤을 땐 빠지는 거 아닌데. 황수님 눈에 빠진 걸로 보여? 아, 여기 스탠베간이니까. 응? 야, 그럴 수 있어. 스탠베간은 물은 새도 혼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은 처음에는 떨어지긴 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 거거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틀리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나는 보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움직이는 거야, 거의. 가만히 있잖아, 지금. 봐. 담배한테 피고 한번 해보자. 그래, 담배한테 피고 한번 보자고. 아마 그대로 있을걸? 내 말 맞을걸? 한번 그래봐. 담배한테 피자고. 하여튼 죽이되든 밥이되든 오늘 황팀장이 해결해. 난 구경만 할 거니까. 이런 편안한 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이제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귀찮게 할 사람도 없고 옆에서 뭐 여긴 거 같은데 왜 거길 보냐 뭐 내 생각엔 이거 같은데 뭐 마음속 내가 뭐 옛날에 뭐 했는데 뭐 응? 내가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그런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네. 내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아, 이거 스탠베간이 피곤하다니까. 내 친구 처갓집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더라. 왠지 알아? 자고 있는데, 누가 등을 자꾸 막 이렇게 건들더래. 막 자꾸 이렇게 치더래.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대. 알고 봤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걔가 펄쩍펄쩍 뛰면서 등을 건드린 거야. 그 정도로 집들이 다 그냥 다 숭숭 뚫려 있고 뭐 물기가 좀 있고 뭐 어디서 물 떨어지는 거는 그건 고민 꺼리에도 속하지도 않는 거야. 필리핀에서는 진짜 거기 뭐 누수 탐지할 일이 뭐가 있어. 완전 할 일 없지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별난 거야. 아 뭐 곰팡이 좀 있으면 막 죽는 줄 알고 뭐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뭐 건물 무너지는 줄 알고 좀 막 그러는 거지. 어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고? 네. 아, 조금 움직였네. 아 근데 너무 썩다 인간적으로. 야 이것이 이제 네. 이제 물 빼고 나면 네. 진짜 더 안 움직이거든. 이제 물 있을 때 이 정도니까 물을 빼고 나면 그러면 있잖아. 신부대 쪽에서만 빼는데 네. 그 앞 대가리 망가지거든요? 앞 대가리를 빼. 네, 그 상태 안 좋더라고. 그 물 빼는 순간 아마 확 그냥 날아갈 거야 아마. 정하 오후 다 빼요. 냉온수. 예, 네, 냉온수. 지금 온수에서 셀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녹물 나올 거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냥 과감하게 빼 그냥. 당연히 녹물 나올 수밖에 없지 뭐. 여기 다 철부석인데 뭐. 옆에 가게에도 저거 수도꼭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옆에도. 아 근데 이 가게를 못 들어가잖아. 아 뭐야 정열이 왔네? 오 잘 찾아왔네? 멋있는데? 아 나도 벤니 하나 사고 싶다. 어? 야 거기 이쪽에다 대. 이거에 어디다 대냐면 아 오 아, 요즘 벤니 타는 사람들이 제일 핫한 사람들인데 어? 구할 수도 없고. 멋져.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거 한번 대본 건데요.
아니 그 뭐하러 대봐. 아니 대볼 필요도 없어. 아 근데 그 금속 그 탐지기 대볼 필요도 없어. 여긴 무조건 이렇게 갔어. 야? 이건 뭐 그 이제 안 들리는 거 같네. 이게 헷갈린다. 뭐. 됐어. 안 들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공기 집어넣어야지 이제. 됐지? 다시 집어넣어. 다시 들어봐. 난다. 이제 더 잘 난다. 그래. 이 소리야. 확실하네. 형아, 너도 한번 들어볼래? 뭐, 너는 이거 할 거 아니지만? 어? 저 앞에 가서 한번 들어볼까? 이제 앞에서 들릴 것 같은데? 들리네. 이제 확실히 들린다. 냉수냐 온수냐 응? 겹쳤을 것 같아. 네. 양쪽이 다 비슷하게 나오네. 어. 이제 왔어? 온수 같은데? 네. 생각에? 제 생각엔 냉온수가 이렇게 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응? 라인이? 어?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 왜 이래?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 뭐야? 야, 한번 들어가봐. 갑자기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 잠깐만. 암명이 빠졌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 한테 한번 들어봐.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 작아졌지, 소리가? 네. 아, 그래도 파. 저기. 근데 내 생각에 저 방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파야 돼. 소리가 저쪽에서 나도 어차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파야 돼. 이것만 딱 저기다 방에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뭐 드러내긴 좋게 돼 있네. 아 이거 하수 빼야 될 텐데. 싱크대가 드러내기 쉬운 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나고. 형님 어디 팠으면 좋겠어? 황생한 생각에? 가운데 쪽인 것 같아요. 가운데? 예, 같이 들어갔어. 가운데? 아, 나는 이쪽을 팠으면 좋겠는데. 아, 뭐, 알아서 하고, 예, 뭐, 부담 없으니까 한 마디를 가져오고요. 예, 이 정도? 예, 한 마디를 가져오고, 마디자루 가져오고. 그냥 뭐, 황태환이 파, 오늘은. 이건 뭐, 찍어도 끄떡 없는 배관이니까. 이럴 때 파봐야지. 뭐, 파기엔 부담 없는 배관이니까. 여기서 빼. 아, 거꾸로 열었잖아, 거꾸로. 아유,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냥 이렇게 뒤집어. 항상 여기 있는 거. 어, 그렇지. 어? 아, 형이 너, 그렇게 안 혼냈잖아, 형이. 아유. 야, 형이 이제 착해지기로 했어. 형한테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개 지랄 떨었을 텐데, 내가 이제, 순해진 다음에 황팀장이 오는 바람에 엄청 좋아졌어. 내가 40대까지는 좀 지랄 좀 했는데 내가 50살 되면서 아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 여기 막고 해야지. 여기 하수도 비닐 같은 거. 아 그냥 이걸로 아예 덮어 그냥 바닥에다. 아 쭉 펼쳐. 아니 여기 가로로 쭉 펼쳐놓지 왜? 저거까지 다 잡석까지 담게 같이. 그렇지. 어. 아 잠깐만 인간적으로 다른 거는 안 덮더라도 이거 좀 치울까요? 아, 예, 어 저거 좀 치우자.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방으로 그냥 방에다 들여놓을.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아무리 뭐 어차피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친구네 집이니까 뭐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됐어요. 그 정도까지만. 그 문 다 닫아버릴래? 아예. 나오면서. 이제 마음 놓고 파, 이제.
뭘 안 나오지? 봐봐, 골 때린다. 느낌이 안 좋은데? 잠깐만. 요 위에 여기 이쪽 파볼래? 이거 날이 움직이니까 그걸 활용을 해요. 아씨, 내 압력이 안 빠지는 것 같다. 아이씨, 느낌이 안 좋아. T자를 썼네. 어디? T자를 썼어요. T자요? 네, 여기 T자네. 때리네. 한번 더 파봐. 네. 어떻게 또 T자야, 거기가? 으이씨. 그러면... 아니야, 저 파봐, 저기 뒤에. 뒤에 뭐가 있지? 어디로 간 거야, 배관이? 어떻게 거기가 T자가 되냐? 웃긴다. 그니까 같이 만난 것 같다. 아씨, 같이 만났네? 네, 뒤에서 만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뒤에 뭐가 있길래? 잠깐만, 웃긴다. 아, 보통 이렇지 않은데. 이게 하나는 그런 화장실이든 뭐든 이렇게 끌어간 것 같고, 원래 원수는 뒤쪽에 있는 것 같아. 아니, 하여튼 파. 아, 무조건 파. 아, 하진아, 잠깐만, 저거, 내가 잠깐 조금만 팔게. 네. 내가 조금만, 이거, 자, 일로 와. 압력 좀 빼줘요. 아, 컴프레서 좀 꺼줘요. 그렇지. 컴프레서 꺼버려. 여기구나. 아, 저기 강광으로 돼 있나 보다. 여긴 스탠인데. 황진장의 말이 맞았네. 가운데쯤 파, 아까 가운데쯤 네, 파져버렸잖아. 엮인 것 같다. 됐다. 이제 다 배웠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혼자 다녀. 빨리. 이제 나랑 너랑 같이 안 다녀도 되겠다. 됐어. 됐어. 이제 하산 해도 돼. 이제 이제 황진아 파요. 아, 야, 어쩐지. 야, 세상에. 그러니까 역시나 이쪽에서 파는 게 낫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도 이쪽에서 파야 돼. 수리할 걸 염두에 둬서 이제 마음 놓고 파도 돼. 야, 이거 깨면 덮으면 저쪽 뒷벽 나올 것 같은데요, 두께가? 그지, 뒷벽. 네, 나오게 뒷벽이에요. 뒷벽 나오게 생겼지? 네, 뒷벽에서 그냥 조심조심. 아니, 잠깐만, 막창 나겠네. 예. 네.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대충 쳐볼로 내가 파자. 내가 빨리 파게. 파는 건 내가 더 잘 파는 거야. 얘만 광고 아니야? 그치? 얘 광고한 것 같아. 아, 저기 내 전동 드라이버 가져와봐. 뭐 자석 있으니까. 이거 웃기잖아, 이거. 이 스템 배관이면 여기서 터질 수가 없는데. 응?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네, 배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어떻게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그럼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해놨지? 이유가 뭐지? 아이씨, 이거 봐.
에이씨, 자석에 붙는다. 아, 또라이들이 씨, 저거 하나만 강관으로 해놨네. 다른 건 스탠인데 이게 자석에, 어우씨, 자석 엄청 센 건데. 봐, 얘는 안 붙잖아. 어? 뒤에 거 빼가는 여기. 아, 이거 붙잖아, 이거 봐. 아, 뒤에. 아, 저 뒤에 거. 환장하겠다. 그건 스탠 같은데. 네. 아씨, 온수만 지금. 이거 한 가닥만 강관으로 해놨네. 어떤 찔박한 인간들이. 구속은 다 저걸로 쓰고. 씨야, 좀 쓰기도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한 거구만. 아이씨, 돌겠네. 저기 있잖아. 아, 황 팀장, 아, 800 갖고 와, 800. 800이야? 예, 네. 아이씨, 800을 깨버리자고.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 아, 여기까지. 어차피 이거. 야, 이거 그럼 골 아픈데, 이거. 아이씨. 내가 다음 황팀장의 기술이 전혀 늘지 않으니까 자리 바꿔. 자, 일로 와. 내가 시킨 대로 해 이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에 이런 상황에 만나면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잘 몰라 사람들이. 네. 자, 이제 얘 신설형 멀티 조인트. 네. 그다음에 이게 20x15 레두샤야. 20에 15, 에이콘 레드샷, 얘를 딱 꽂으면,